지난 시간 동안 이 다윗 얘기를, 나만 얘기를 하고 지금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 얘기를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성경에서 참 훌륭한 사람.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다윗을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아주 큰 죄를 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얘기가 이제 시작하는, 하기 전에, 다윗이 아주, 아주 나쁜 죄를 지어요. 이제 십계명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라는 그 계명도 범해서, 다윗이 살인도 하고,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도 하고, 그래 놓고는 자기가 아무 잘못도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딱 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냐고 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아주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주위에 팔레스타인, 뭐, 이런,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잘 건들지를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그 전쟁만 하면 이기고, 그러다가, 이제,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그 나만이라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 공부했어. 근데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이름이 요압이라는 이름인데 아주 전술이 능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의 덕을 톡톡히 봐서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면 다 이겨요. 그래서 요압이 아주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궁전에서 마음 푹 놓고 요압이 전쟁하고 있을 동안에 다윗은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전쟁해봐야 우리가 이길 테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좀 나태해졌어요. 이 나태하다는 게 참 나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할 일 없이 그냥 뭐 주워 먹고 할 일 없이 텔레비 보고 이런 거는 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편해서 좋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했을 때 그런 거 하라고 창조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시간을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도록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다윗은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이제 나라도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나태해진 겁니다. 하루는 다윗이 이제 그 궁전에서 이제 쏙 자기 그 궁전을 거닐다가
저 아래 조그만한 집에서 그때는 뭐 샤워장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람들이 목욕을 할 때 아마 마당에서 한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됐어요. 그 보니까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하를 불러서 저기 거기에 집에 있는 그 여자를 내가 봤는데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데리고 온 거를 그냥 그날 밤에 같이 자버렸어, 세상에. 근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 젊은 여자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안 되고, 신랑은 아주 젊은 군인이야. 그 젊은 군인은 그 요압 장군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고 없어. 그래서 여자 혼자 있는데 그런 여자를 불러다가 간음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잤는데, 다윗이 걱정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지금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난 한 1년 동안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룻밤을 잤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그 하룻밤 잔 것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남편이 어떻게 임신했지? 이렇게 되면 뭐 여자가 또 할 수 없이 왕이 들어오라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지금 백성들에게 참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아주 정말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터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게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압 장군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때 카톡 있었다 칩시다. 요압 장군이 카톡이 와서 딱 보니까 그 남편 이름이 우리야예요. 우리야. 그 우리야라는 젊은 군인을 특별 휴가를 주라.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아니 다윗 왕이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젊은 군인을 아는 것도 참 이상하고 좀 수상했어. 그렇지만은 이제 뭐 왕이 특별 휴가를 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이제 휴가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한 1년 만에 휴가를 받아왔으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우리아가 마누라한테 안 가고 그래서 다윗은 기대하기를 특별 휴가를 그 남편한테 주면 남편이 바로 집으로 가서 부인하고 또 동침을 하고 그렇게 되면 뭐 다윗 때문에 임신을 했고 뭐 이런 걸 밝힐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동안 그 시대는 뭐 유전자 검사도 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으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하고 편안하게 자냐.
그래가지고 궁전 그 뜰에서 슬리핑백, 그때 슬리핑백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그 궁전 뜰에서 자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시켜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래도 안 한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또 어떤 수를 쓰는지 아세요? 술상을 차리라 그래. 그 이제 근사한 술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술을 취하게 만들었어. 그 술이 근화하게 취하면 마누라 생각이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잘줄 알았는데, 술은 먹여놔도 또 슬리핑백에서 또 궁전 맛 뜰에서 자는 거야. 못 말려.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고 다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로 보내놓고, 야, 이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카톡으로 무슨 문자를 보내냐면, 요압 장군한테 작전 지시를 해. 그 우리아를 집어넣어가지고 정찰대를 조직하라는 거야. 여러분, 정찰대라는 것은 어떤 공격이나 이 큰 작전을 하기 전에 아주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막 2명 혹은 3명, 이렇게 딱 정찰대를 조직해서 일단 적진에 근처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면 발견되잖아. 그래서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적진을 관찰하고 와서 오늘 그 정찰대로 나갔다가 들키면 죽어요. 뭐 그러니까 정찰대로 갔다가 죽는 확률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정찰대로 우리아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아를 죽이란 말이거든. 그 요압이 그래서 특별 휴가를 주라 그랬다가 또 이번에는 뭐예요? 또 죽이라고 그런 거 같고. 근데 또 왕의 명령이니 어떻게? 그럼 정찰대로 가서 죽었어요. 딱 죽으니까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야. 그 밧세바를 왕비로 맞아들인 거지. 지금 왕비가 한 서너 명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왕비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를 범했지, 또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리는, 이제, 간음죄를 지었는데, 그 남편이 정찰대로 나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다 뭐예요? 해결된 거예요, 이제. 이제 다윗이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됐죠. 그 전까지는 다윗은 참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지금 그일 이후에는 다윗은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신하들이 보기에도 왕이 옛날 같지 않은 거야. 옛날에는 무슨 정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참 지혜롭고 참 깔끔하게 잘 처리를 했는데, 이상하게 왕이 새 왕비를 얻고부터는 뭔가 이게, 그래서 요즘 왕이, 우리 다윗 왕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스트레스를 받겠죠.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어? 지금 다윗은 지금 대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된것 같아.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어떤 스트레스? 죄책감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아 몰라. 다 아시니까. 자기는 옛날에는 완전히 하나님과만 동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가지고 또 사단이 자꾸 그 죄책감을 주는 거야. 야, 너 같은 놈이, 응? 너 같은 놈은 이제 하나님이 버릴 거다. 아, 이제 이런 고뇌가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응?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몹시 걱정스러웠어요. 조건적인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게요, 하나님이? 이 고아한 놈 같으니라고, 응? 나는 좀 벌 좀 받아봐라. 이랬을 때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걱정이 됐어. 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사단의 지배하에서 다시 구원을 해내야 돼.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사망의 하나님을 떠나서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다시 구원해내서 자기가 다윗을 돌봐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이것을, 이 일에 대한 잘못을 뭐예요? 인정을 해야 돼. 밝혀야 돼. 이거를 숨기고 있으면 결국은 끝까지 다윗은 누구의 손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거를 공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거든요. 자, 하나님은 그런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한편,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단.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많은 그 충고를 하고, 여러 가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지혜를 주고 도와주고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단과 다윗은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보기에도 좀 뭐예요? 이 총기가 떨어지고, 괜히 화를 잘 내고 요즘 와서 좀 피곤해 보이고 밝아 보이질 않고, 그래서 참 왕이 좀 변했다 싶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볼 때 왕이 요즘 좀 어두워 보이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범한 죄를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빨리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네가 다윗을 찾아가서, 왕을 찾아가서 잘 설득을 해서 구원하도록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어 와서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해줍니다. 어떤 성에, 큰 도시에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돈이 많고 부하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데 근데 그 부한 자는 재산이 많습니다. 그 당시 재산이라 봐야 양과 소가 재산이죠.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기가 돈을 내서 한 마리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며 저의 잔에서 같이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마치 뭐처럼 딸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아주 귀하게 여겨 있는 애완동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 그 손님을 부자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수백 마리의 양이 있고 소가 있으면서도 자기 것 중에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 집에 와가지고 뭐예요? 그 딸같이 기르는 양새끼를 뺏어다가 응?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단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부자를 향하여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뭐예요? 죽어야 된다. 사실 양 한 마리 가지고 죽고 살고 그건 좀 너무 심해. 그렇죠? 뭐 몇 마리를 더 갚아줘야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 양 한 마리 뺏었다고 죽여라! 이건 다윗 왕답지가 않아. 그런데 다윗 왕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겠어? 요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 이런 거는 소위 무슨 반응이라 그래? 과잉 반응이 아니라 너무 예민하게 과잉 반응을 하는 거야. 왜? 자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자기의 문제를 숨기기 위하여 죽여버려 그놈 새끼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심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런 놈은. 그런데 죽여야 된다 그래놓고 딱 생각하니까 그럼 누구도 죽어야 돼. 자기도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누그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 성경이 재밌어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심리를 참 아주 예리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맛 땅히 죽어라 그래놓고서는 죽여야 된다 그래놓고서는 또 이제 계속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뭐요 네 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죽여야 된단 말은 어느덧 취소가 돼 버렸어. 왜? 자기도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뭐예요? 그 부자, 그 사람이라.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순간은, 그러니까 이 선지, 나단은 선지자로서 다윗의 문제점을 어떻게 확실하게 지적을 탁 해줘요. 왕이, 다윗 왕이요.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 이쁜 양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우리한테 뺏어가지고, 이게 말, 당신이 그 사람. 여러분, 왕한테 이런 말을 하려면,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각오를 하고 해야 돼? 뭐가지 걸어놓고 해야 돼. 만약 다윗이 그 말을 당신이 그 사람이요. 나단이 탁 할 때, 다윗이, 걔 밖에 누가 없느냐? 하면, 그, 나단 죽어. 그렇죠. 목을 쳐라! 그러면 끝나. 그러면서 자기의 비밀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 얘기할 때도, 나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까? 그 작은 기집아이가 하나님 얘기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할 때도, 아무리 그 작은 아이일지라도 그 말이 맞으면 그 말을 뭐예요? 받아들였고, 또 엘리사 집에 갔을 때도, 아니, 나와가지고 말이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두 손으로 뭘, 자기 그 상처에다가 차, 수리수리, 마수리, 다 해서, 낫지 않고, 어째?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가자! 우리는! 돌아가자! 할 때, 그 부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요, 그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그랬으면은 행하였을까?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실 분이 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할 때 나만은 시끄러! 자, 시끄러! 그러지 않고 뭐예요? 옳은 말일 때는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도 나단이 그 말을 할 때 시끄러!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즉시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즉시 뭐예요? 군소리 없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순간이 다윗이 누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까? 네, 사랑을. 드디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긴 거예요. 자, 이제 사단은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죄값도 안 치르고 그냥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죄값은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단 보고 뭐라고 그러게? 아, 그렇지. 내 아들 예수가 다 뭐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게 돼 있다는 걸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할 말이 뭐예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사단은 또 항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죄값 가지고 사단이 왈가왈부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근데 뭐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죄값은 더 이상 이슈가 안 돼.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값은 완불이 되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이제? 다윗이 진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자기의 죄값이 완전히 완불된 것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 그게 이것이 바로 주제예요. 즉 사단이 다윗이 과연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 일이 남아있어. 자, 그래서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 그렇죠?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윗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사단이 한번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께 주장할 때 하나님은 그 주장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인정해야 됩니다. 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사단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자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요 사하였습니다. 언제 창세 뭐요 전에 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아니합니다. 만은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당신은 안 죽지만은 사단이 아직도 뭐예요? 문제를 일으킨다. 그 문제는 다윗이 과연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밝히려고 한다. 그 말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 당신은 모든 죄가 용서되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죠? 사단이야. 사단이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이렇게 돼. 그러면 사단이 크게 회방할 거리란 뭐예요? 이건 뭔 말이야? 나는 다윗이 자기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뭐요? 않는다.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과연 다윗이
자기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한번 증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 그 증명의 과정에서 그 증명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바시바와 둘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뭐예요? 아들을 죽게 합시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아들의 죽음을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되겠다고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 사단이 옳습니까?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예? 예? 슬프기는 슬프겠죠. 아들이 죽은데 안 슬플 수가 있나? 어쨌든 간에. 슬퍼하지만, 어떻게만 안 하면 될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게 이상하게 돼버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응?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만약 그 아들이 죽었다 합시다. 죽었을 때 다윗이 슬프니까 통곡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아이고, 다윗의 생각에 이 불쌍한 아들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 한마디 하면,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는 뭐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은 결국 누가 치른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치른 걸로 되지 예수님이 치른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으로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때문에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 얘기의 중요한 점은 다윗이 과연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 죄의 대가를 자기가 갚지 않아도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피로 정말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밝혀져야 될 그러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것을 심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윗의 심판 과정인 것이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서는 나단은 집으로, 나단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게 사실 여호와께서 치시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사단이 치는 거를 하나님은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다윗의 반응을 봐야 되니까. 이제 또 여러분의 마음속은 그러면 그 아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와. 그렇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 다윗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같이 식사도 뭐요 밥도 굶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거 좀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이 아이의 죽은 것을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하면 왕이 뭐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쓰러져서 죽어버릴 거다. 그게 겁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은 줄로 깨달았습니다. 그 신복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았고 그 신복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자, 죽었어요. 어떻게 반응할까? 아이고, 이 자식아, 이 못난 애비를 만나가지고 네가 애비 죄 때문에 네가 나 대신 죽었구나.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 대신 죽은 거는 뭐예요? 그건 다윗을 안 믿는다.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할까?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이게 심판의 순간. 다윗의 구원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줄 수 없습니까? 뒹굴던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뭐를? 기름을 바르고 이제 애가 죽었는데 자 이제 뭐 더 이상 슬퍼할 거 뭐요? 없다. 탁 일어나서 목욕물 데워라. 그 탁 목욕하고 자 보세요.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으로 뭐요? 갈아입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 여호와의 전에 탁 들어가 경배하고. 그 다음에 궁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 뭐요? 없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자 식사 차려라. 밥상 차려. 그래서 탁 먹었어. 그러니까 옆에 신복들이 이건 영 말이 돼, 안 돼? 아들이 죽었는데 뭐 탁 옷 갈아입고 기름 바르고 뭐 탁 하고 머리도 잘 빗고 탁 하고 자, 밥 먹겠다. 탁 자서 탁 먹고 밥 먹기 전에 뭐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슨 밥 먹? 도덕적으로 보면 웃겨 안 웃겨? 웃겨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과 도덕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말이야. 저렇게 늠름하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신복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신복들이 왕에게 묻대.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거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되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 수도 뭐요?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해서 내가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뭐요? 자, 시방은 이제 어떻게 죽었으니 뭐를 또 금식하고 울고 불고 할 이유가 뭐요? 없다. 자, 이래 놓고 다윗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가 금식하면 뭐 하냐, 지금은?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다시 돌아와, 살아서 돌아오게 할 수, 뭐요? 없다.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저에게로, 내 아이, 죽은 그 아이에게로 갈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 그 죽은 아이는 천국 가다. 그리고 나도 뭐요? 그 아이 보러 나중에 갈 것이다. 아이가 천국 간 줄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창세 전에 다 모든 사람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기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도 모르면 알 때 떠나야지. 모르고 뭐 나는 하나님 싫어하고 떠날 아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 아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간다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의사고, 이제 젊은 부부인데, 젊은 부부인데, 애기를 낳았어요. 결혼해가지고 첫 애기를 낳았는데, 이 첫 애기가 이 두 달 되는 때 백혈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막 항암 치료하고 막 이러다가, 돌도 못 돼가지고 애기가 죽어버렸어요. 애기 낳았다고 기쁘다고 이러다가 막 금방 막 백혈병 걸렸다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너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두 부부가 다 엄마 아빠가 다 뭐예요? 애기 죽고 나서 보니까 두 부부가 다뭐 걸려 있어? 심한 우울증 걸려. 그래서 뭐 의사인데 남편이. 남편도 알아요. 병원에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봐야 항우울제 약밖에 안 줍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부인이 더 심한 거예요, 우울증이.
근데 이 부인은, 이 엄마는 그 아기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아기가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그 엄마의 문제는. 과연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라도 그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다 하면은 그래도 뭐가 돼야? 위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못 만난대. 왜? 그 아기는 예수를 안 믿었다 이거야. 근데 그러니까 가망이 있어 없어. 그 아기를 못 만났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맨날 막 죽겠는 거야. 보고 싶고 그리고 다시는 못 만난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 우울증 때문에 그런 이제 약을 안 만져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다윗은 아기를 만날 수 있다고 뭐예요? 믿었어요. 나도 그렇게 믿는다. 왜? 자, 창세 전에 이미 뭐예요?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어.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구원해서 뭐예요?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겠지만은 그 태어나자마자 백혈병 걸려가지고 항암으로 고생하고 그런 걔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믿는다. 그렇게 다윗도 그렇게 믿었고 나도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믿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야? 우와!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기 이제 만나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유전자 다 켜져가지고 우울증 깨끗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낳는 거야. 아기 낳으면 또 백혈병 걸릴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당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한 3년 전인가 그랬어요. 근데 한 3개월 전에 카톡이 왔더라고. 애기 낳대.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좋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미 죄를 너무나 큰 죄를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